오다 생각이 났는데 문신들을 불러다가 시험을 봐야겠어. 이미 과거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온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연병. 골빈 거 들통날까봐 겁들도 나겠지. 감투 썼다고 책 내팽개치고 거들먹 거들먹 기생들 옆에 끼고 술이나 처먹는. 민인생이 등장하자 태종의 거친 언사가 그쳤는데 민인생만 앞에 있으면 왜 태종은 이처럼 온순해지는 것일까? 이 과도한 업무 탓에 책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관료들에게 심기일전한 좋은 기회가 될 듯하오. 민인생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이었다. 어떤 군주로 평가되느냐가 그의 붓끝에 달려있었다. 태종과 사관 민인생, 군신 간의 아슬아슬한 밀고 당기기가 지금 펼쳐진다. 전하, 대조실록이 완성되었사옵니다. 부왕께서 어찌 기록되셨는지 궁금하구나. 과인이 먼저 열람하겠다. 열람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사옵니다. 어찌 그러는가? 이것이 전례가 돼 후세의 군왕이 실록을 자의적으로 고칠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사관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관 민인생 감히 아뢰옵니다. 군왕이 실록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 사관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지 못할지도 모르옵니다. 좋소. 실록은 열람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소.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신다면 성찰을 더하시어 밝은 정치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누가 들으면 과인이 경연에 상습적으로 빠지는 줄 알겠소. 왕좌에 오르셨다 하여 주지용림에 빠지시거나 사냥으로 소일 맛이 없고. 사관은 이 말은 적지 말라. 과인이 주지용림과 사냥에 빠진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상께서 말씀하셨다. 기록을 삭제하라. 군왕이 주지용림과 사냥에 빠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적지 말라는데 뭘 적는 것이냐? 아, 전하께서 적지 말라 하명하신 사실과 그 연유를 적었사옵니다. 지워라. 상께서 거듭 명하셨다. 기록을 삭제하라. 과인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것이냐? 소신은 전하의 말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사옵니다. 그저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옵니다. 환장하겠네. 어디서 저런 고통이. 화를 내면 저놈이 그걸 또 적겠지. 어우, 찔기랄. 젊은 사관이 꽤나 기계가 있구나. 역시 전하께서는 열린 마음을 소유자셨어. 사관이라서 행복하옵니다, 전하. 민인생이란 녀석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 호조 판서를 들러와라. 긴 할 얘기가 있다. 아, 사관은 들어서 난들 얘기다. 예, 전하. 사관은 들리지 말라는 어명이 있으셨소. 그 어명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야 저거? 저 여기는 과인이 쉬는 곳이다. 입시할 필요 없다. 호조판서께서 들어 계시니 입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사로이 전화를 뵙고 있는 것이네. 아, 군신 간의 사사로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 비록 사적인 처소에 앉아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여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 요새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구만. 눈칫밥 말아먹었다고? 그렇습니까? 금시총문인데요? 아, 그렇겠지. 대문관 검열 민인생! 속히 입시하라는 어명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첩의 궁녀와 환관까지 내치시다니요. 그것들이 과인을 감시하고 중전에게 보고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전하께서 후궁에게 빠져 소첩을 박대하신 게 먼저이옵니다. 사관에게 묻겠다. 중국의 비빈 제도가 어찌 되느냐? 중국의 경우 제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명의 부인을 취할 수 있고 경과 대부는 1처와 2첩을 취할 수 있어옵니다. 하면 과인이 처를 더 둬도 법도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로구나. 법도상으로는 그렇사옵니다. 당장 가래색 제조로 하여금 국혼을 준비하라 이르거라. 무엇을 적는 게냐? 설마 여기서 오간 말을 사초로 남기라는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중전마마. 사과는 빠짐없이 적거라. 중전은 군신 관계를 부정하고 왕과 나라는 자리에 서려했음을, 또한 투기를 부려 군왕의 심기를 어지럽혔음을 낱낱이 적어 후세가 알게 하라. 기록을 당장 삭제하지 못할까? 차라리 소신에 목을 빼시옵소서, 중전마마. 왜 이놈! 그 꼴통, 그래도 써먹을 데가 있구나. 중전마마 다투신 일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사옵니까? 중전과 그 가문은 내 정적이 될 수가 있어. 얼마나 드센 여인인지 기록을 남겨놔야 과인에게 유리하다. 사관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 날 태종이 찾은 곳은 사냥터였다. 오늘따라 개운하달까, 자유롭달까. 왕이 되고 나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이로구나. 그 생쥐 같은 녀석이 없어서 그렇지. 신 예문관 검열 민인생, 전하를 뵙사옵니다. 등청도 하지 말라 했거늘 여기가 어디라고! 소신 이 소임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냐? 임금이 사냥터에서 변이라도 당하면 나라는 위기에 처한다. 과인이 사냥터에 있다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해봐라. 근심밖에 더하겠느냐? 모르면 약, 알면 근심인 것을 어찌 일을 만드는 것이야! 상께서 노하며 말씀하셨다. 임금이 사냥을 나간 것이 알려지면 근심만 더할 터. 그만! 그만!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말 못 알아듣는 척 과인의 부하를 터뜨리려고! 민인생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는 태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기회를 주마. 용서를 구해라. 소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소신은 모르겠나이다. 과인이 어떤 임금으로 비춰질지
네놈은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냐? 예? 사관은 임금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감춰주고 칭송을 받도록 돕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관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주군의 머리 위에도 있는 그 하늘은 민심이고 엄정한 눈으로 오늘을 평가할 구세기옵니다. 여봐라! 이놈의 관직을 파직하고 당장 유명히 서하라! 예! 전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빌겠사옵니다! 전하! 제가 빌겠사옵니다! 전하! 전하! 며칠 후 민인생은 변방으로 유배를 왔는데 이보게 그 잠시만 기다려줄게. 상께서 예절에 벗어났다며 사관 민인생의 직첩을 회수하고 변방에 귀양 보내셨다. 이것을 예문관 본교께 꼭 좀 전해주게. 혹 사실이 누락될까 그러네. 민인생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왜곡되지 않은 역사였다. 사관들은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담겼습니다. 이것을 사초라고 하는데요, 사초는 실록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왕이 죽게 되면 국가에서는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하여 사초를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합니다. 실록은 왕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일종의 금서였는데요, 이는 역사 기록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선왕조 실록은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서 그 방대함 뿐만 아니라 진실성, 신빙성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역사서입니다. 직필이 실천하고자 했던 민인생과 같은 사관들의 기계가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선왕조 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